저는 저 천안병원 병원장 박상암입니다. 일단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갑자기 연락 왔을 때 어떤 걸 할까 준비했었는데, 제가 93년도에 천안병원 와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좀 한갑이 넘었고, 한번 인생을 한번 살아보니까, 아, 네, 이런 거를 좀 미리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밑에 떠올랐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 저 후배 교수님들, 특히 이제 신입 교수님들한테 전달하고자 합니다. 약간 뭐좀그 플라이트 오브 아이디어스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냥 재미나게 인문학이라 생각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제 새병원입니다. 원래는 이 책을 좀 구하려고 했는데 이 책이 지금 다 절판돼 가지고 못 구했고요. 이거는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님하고 몇 분이 같이 썼는데, 대학병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내용을 아주 정말 명확하게 제시해 주셔서 제가 좀 교수 생활한다 좀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세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첫째는 환자에 대해서, 그다음에 의학에 대해서, 그다음에 조직에 대해서. 근데 대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꽉 준비되어 있긴 한데, 첫째 이게 환자에 대해서는 내과학적 얘기 나와 있죠. 의사에겐 세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스킬이 좋아야 된다. 뭐, 저 같으면 소화기 내과니까 저는 ERCP 많이 하거든요. ERCP 테크닉이 좋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부 많이 하자. 세 번째는 인간을 이해해라. 사실 저희가 트레이닝 때부터 1번하고 2번은 워낙 오랫동안 해와서 이렇게 낯설지 않는데, 3번이 사실은 되게 낯설었어요. 저걸 한 10년 전인가 8년 전에 처음에 그 헬스텍 보다가 보고는, 아, 이게 사실은 관심이 없었던 부분이고, 근데 왜 이게 필요한지 이렇게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좀 추적해 보니까, 의학을 좀 깊이 들어가서 공부하려면은 휴먼 언더스탠딩까지 요구되는 것 같고, 또제 개인 경험도 저기까지 들어가니까 환자에 대한 그 이해도와 그다음에 치료 방침이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휴먼 언더스탠딩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꼭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우리 장기로 박사님 스승인 백인태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해요. 환자의 환자는 꿰맬 관자의 마음 심자다. 그 환자들은 상처가 많다는 거죠. 사실 상처라는 거는 대부분 과거였고, 그다음에 대부분 어떤 우리가 말한 구체적인 형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저희 결국은 나중에 환자에 대한 어떤 질병까지 진행되는 그런 코스를 개인적으로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국은 저희가 뭐 치료의 메인 팩터는 뭐또 약을 주거나 시술하거나 뭐 수술, 그다음에 케모나 RT 같은 어떤 형상을 가지게 되는데, 그 깊은 곳에는 환자에 대한 저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그다음에 이제 환자가 결국은 약도 좀 필요하고, 물론 실력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절대적인 필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그 김진국 교수님 말씀하셨던 공감과 이 공감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까 김진국 교수님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의대생 6년이죠.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지금은 3년으로 줄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 같은 경우 군대도 3년 갔다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전문의 따고서 펠로우 한 2년 하거든요. 그때 본인도 모르게 이런 오랜 과정을 주로 뭘 보게 되냐? 사이언틱한 어떤 데이터만 보다 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엠파시 능력이 떨어진답니다. 그런 보고가 워낙 의학 교육 분야에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따라서 우리 자신은 잘 모르는데 이미 우리는 감정이 좀 드라이, 메말라 있어요. 제 자신 모습을 들어와 봐도 감정이 너무 메말라 있던 모습을 저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예전에 이퀼리비움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는 주제가 그겁니다. 감정을 철저히 통제하죠.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감정을 통제하는 주사를 맞습니다. 거의 뭐 기계처럼 움직이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오른쪽 아래는 그 수사관 중에 한 명이 우연히 거기서는 이제 감정을 어떤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모든 고조 이런 거다 태워버리거든요. 근데 이쪽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람이 그 유명한 배우인데, 여기서는 수사관 역할이었고, 저 사람이 원래 역할은 그런 감정에 충실한 사람들을 잡아서
어떻게 보면 또 수사관 인기고 죽이는 역할이었는데 우연히 그 옛날 고전을 어째서 이 구석에 숨겨있는 걸 보고는 감동 받는 장면입니다. 이제 약간 얘기가 좀 빗나가긴 했는데 저희가 그 이게 감정이 너무 메말라 있게 된다. 이게 사이언스 체리티라고 우리 그 파블로 피카소가 17세 때인가 18세 때 그랬다고 그래요. 상당히 관찰력이 뛰어나죠. 제목이 사이언스 체리티예요. 보면은 가운데 환자가 있고 왼쪽에는 의사입니다. 오른쪽이 수녀. 수녀는 아기를 안고 있고 근데 환자의 눈은 지금 수녀로 가 있어요. 근데 지금 왼쪽에 있는 제가 유심히 봤던 건 제목인 사이언스 의사죠. 그 의사는 환자를 쳐다보지도 않고 본인이 하는 거는 그냥 환자의 심장이 기계적인 부분만 좀 보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수녀님은 이 환자가 자기 자식을 걱정할 거라는 그런 어떤 그 인간적인 면, 그런 그 내부적인 면에 더 관심을 가져 직접 아기를 안고 와서 엄마를 안심시키고 그런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저도 환자가 왔을 때 저런 모습을 많이 환자를 진료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교육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변해가요. 근데 본인은 잘 몰라요. 저도 몰랐고. 그래서 전 좀 이런 부분들이 한번 같이 좀 돌아봐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한 두 번째는 의학에 대한 책임이거든요. 의학에 대한 책임에서 가장 사실은 저희가 중요한 법 중에 하나가 페이퍼워크입니다. 대학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above and high standardization. 저희가 지금 우리 천안병만을 해도 처음에 제가 초창기 했을 때는 여기가 거의 의료가 낙후돼서 사실은 이쪽에 병원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국의 탑은 아니지만 저희가 많이 그래도 스탠다리자션을 올렸어요. 뭐 여기 있는 많은 교수님들 노력하셨고 또 많은 교수님들이 학회에서 쫙 가서 공부하고 그 배운 상향된 그 스탠다를 다시 가져서 우리 병원에 적용하고 그 적용된 걸 가지고 저희가 환자를 치료했고 또 그걸 가지고 주변에 있는 많은 그 개원분들이나 또는 주변의 전종합병원분들한테 그런 선례를 보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다 스탠다리제이션이 올라가거든요. 대학병의 역할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일로만 끝나면 그냥 노동으로 끝나요. 근데 그거를 퍼블리시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어떤 패턴을 찾아내고 그 패턴을 찾아서 과거에 발표했던 것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집약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페이퍼, 퍼블리시 해야 돼요. 퍼블리시 안 하면 그냥 이 말로 끝나는 건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퍼블리시. 물론 지금 뭐 아까 설명했듯이 뭐 워낙 그 뭐 우리가 진급하는 과정에 SCI 논문에 대한 부담이 있으시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게 대학병원 교수가 해야 될 responsibility. 제가 요즘에 이제 관심 있는 그 분야를 가지고 논문을 쓰다 보니까 과거에 뭐 1902년부터 있던 논문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이분이 예전에 이제 실제 있었던 얘기죠. 예전에 영국에 그 산업화가 돼가지고 그 석탄을 뗐는데 석탄이 자꾸 이 그으름으로 이런 굴뚝을 막거든요. 그러니까 연소율이 떨어지니까 그 굴뚝을 청소해야 돼. 청소하려면 들어가려면 몸이 크면 안 돼서 저렇게 체격이 작은 아이들을 삽니다. 그래서 그걸 저 안에 집어넣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데이터를 보니까 이 아이들에서 나중에 스크로탈 캔서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의문을 가졌죠. 누군가가 왜 생겼을까? 그러다가 이제 제기됐던 게 이 끄름이었어요. 콜타르. 근데 끄름이 있다는 걸 누군가 제시했는데 그걸 증명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의 야마기와 가츠부라라는 그 병리학자가 독일에서 공부했거든요. 일본은 독일에서 그분이 이리테이션 시어리를 주창한 그분 연구소 밑에서 공부를 하고 일본에 와가지고 한 일이 뭐냐? 그 이렇게 아까 나와 있는 굴뚝 안에 있는 연기와 똑같은 콜타르를 토끼 귀에다 일주일에 주기적으로 칠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주간, 수개월을 관찰한 다음에 상당수의 토끼 귀에서 이와 같은 스퀴머스 셀 캔서가 생긴 걸 확인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의 현자금은 논문을 썼습니다. 1914년도에요. 이게 처음으로 그 암이 저런 카시노젠의 재발,
반복적인 자국으로 암이 생긴다는 최초의 논문입니다. 그걸 퍼블리시했죠. 지금 10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그걸 인용합니다. 저도 큰 그 병의 질병의 원인을 찾는 과정에 크나큰 힌트를 얻은 논문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유명한 그 Fight and Flight Response 그 논문도 아메리칸 저널 피셜로 1914년도에 발표됐어요. 그 내용은 뭐냐? 어떤 위협상황에 우리가 그걸 인지하고 그때 어떤 분노심이 있으면 싸우는 거고 그 다음에 공포심이 있으면 도망가는데 그 중간에 매개한 물질이 아드레날린은 호르몬이다. 그것도 논문 썼거든요. 100년이 지났어요. 또 너무나 유명한 그 한스 셀리저. 제가 너무나 많은 그 아이디어를 얻었던 분인데 저널 어댑티브 신드롬 네이처지에 36년도에 발표했어요. 딱 페이지에 한 페이지가 두 페이지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논문인데 이게 거의 우리 그 의학, 생리학, 그 다음에 이 신경생리의 아주 큰 틀을 바꾼 대단한 논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의 질병에 대한 시각이 넓어졌고 질병 원인을 많이 찾게 되는 결정적인 일을 제시했죠. 뭐 이외에도 이분은 엄청난 논문을 썼는데 결국은 이분이 퍼블리시했기 때문에 지금 100년 가까이 지나면 논문에서 제가 질병을 보는 어떤 해안을 얻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퍼블리시가 중요하다. 힘들긴 하지만 해야 됩니다. 공단이 논어에 나온 첫 페이지죠. 하기 쉽지 불용료로라. 여기서 나온 얘기는 공부의 즐거움을 가져라 하는 뜻으로 해석이 됐고 여러분이 물론 지금 뭐 신입 교원으로 또 이게 뭐 오늘도 의외로 또 많은 분이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공부, 의학이라는 공부가 정말 가치 있는 공부고 수많은 사람한테 질병, 고통을 해결하는 너무나 숭고한 학문인데 이 현장에 파묻히면은 너무나 힘들고 로딩이 많고 그다음에 바쁘니까 즐거움이 잊어버리거든요. 저는 좀 부탁드리는 거는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도 이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의 즐거움을 놓지 말자. 그리고 특히 이 퍼블리시에서 그런 즐거움을 세상과 공유해요. 저희가 이와 같이 의학이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 그 퍼블리시를 통해서 세계의 모든 의사들이 같이 보고 그걸 가지고 계속 업어드 시켰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지금까지 과거에 해결 못했던 많은 질환들이 정복이 됐습니다. 당장에도 알다시피 수많은 질병이 아직 정복이 안 됐는데 아마 그런 내용들이 계속 공유가 되고 퍼블리시 되면은 언젠가 우리가 현재 못했던 부분들은 아마 후학들께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퍼블리시해서 공유해야 됩니다. 근데 의무입니다. Responsibility입니다. 그런 과정에 꼭 좀 제가 좀 그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질문을 놓지 말자, questioning. 호기심을 놓지 말자, curiosity. 우리가 매일 보는 모습입니다. 아침마다 헤어질 때 보는 모습이죠. 이게 이제 실제 문쿠가 자기 누님에 대해 그랬다고 그래요. 누님이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죠. 옆에 있는 분은 이모세요. 어머니께서 어릴 때, 자기들 어릴 때 결핵으로 돌아가서 어머니가 안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 그 누나도 결국은 폐결핵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그 마지막 장면이죠. 환자는 거의 뭐 시력이 거의 모든 힘이 세진해서 거의 죽음을 예상할 정도의 상황을 그려냈고 앞에 있는 이모는 차마 그런 조카를 쳐다볼 수 없어서 그냥 눈물을 우러삼키는 그 한 장면을 잡았는데 저희가 직업적으로 매번 보는 직업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직업적으로 의사로서의 입장은 이 질문이죠. 왜 원인이 뭐냐? 궁금하죠.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있던 수많은 치료도 있었지만 뭐 이펙트만 치료는 뭐냐? 이 질문을 절대 놓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업이 의사고 의사는 환자, 질병에 대해서 저희가 일종의 책임이 있는 공인이거든요. 이 그림을 우연히 찾아봤는데 아주 정말 그 제가 원하다 했던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담았어요. 지금 보면 시계가 다 망가져가지고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는 저 참고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고 최근에 보인 TV보다 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한 단어줄을 표현하신 김영석 교수님의 인터뷰를 봤어요. 진리에 대한 그리움. 보다 보면은 해결 안 된 문제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 근본 원인이 뭔지 찾아갈 때 뭘까 그 뭘까를 찾아가는 그 그리움이 이 그 아주 멋지게 표현돼서 제가 확 들어왔습니다. 여러분과 공유해드리고요. 이 진리에 대한 그리움을 놓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했죠. 제일 중요한 거는 not to stop questioning. 절대로 질문을 놓지 마라. 지금까지 여러분이 막 전문의 시험 공부하면서 임상에서 수많은 얘기를 공부하셨고 수많은 논문을 봤겠지만 일단 과거 얘기. 그게 절대적이 아니란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이게 정말 다를까?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돼. 왜? 그 수많은 우리가 결과를 내고 결과를 공유했지만 이따 해결 안 된 문제가 많거든요. 그 문제가 뭐냐? 과거의 방법은 안 맞는다는 거죠. 새로운 질환에 또는 현재 있는 기존에 방법을 바꾸는 새로운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잊지 말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저기 학이 불사 증망이고 사이불학 즉태라. 공부만 하면은 이 충실하게 될 수 없다는 거죠. 생각을 하라. 생각만 하면은 독단에 빠지니 공부하라. 이 두 개를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Thinking, 질문하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제가 좋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박학이 독지하고 젊은이 근사라. 넓게 배우고 절대 뜻을 잃지 말고 우리가 의사가 질병에 대한 그리고 보다 좋은 치료, 보다 어떤 원인을 찾는 그 뜻을 잊지 말고 간절하게 묻고 그 다음이 중요해. 근사. 항상 생각을 갖게 해라. 그 질문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불가에서는 화두라고 하는데 그 질문을 놓지 말면은 갑자기 저 경험상 갑자기 힌트가 와요. 쭉 돌아다니 그냥 보이거든요. 여러분한테 그 정말 이 경험이다. 제가 다 구체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 질문만 안 놓으면은 내일 생각하면 그 해답이 주변에 따라 나옵니다. 여러분한테 좀 제가 느꼈던 방법인데 보내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조직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상 저는 그 아까 그 서울 아산병원 그 교수님이 썼던 책에 첫 번째 환자 학문에 대한 경험 제가 관심이 많았어요. 제 주니어 때. 근데 병원 발전에 사실 정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좀 죄송한데 원장이 되고 나서 그런 말씀 드리는 게 너무 죄송한데 그때는 관심이 없었어요. 조직에. 알다시피 우리 병원 조직에 네 개의 그룹이 있거든요. 우리 의사그룹, 너스, 그 다음에 진료지원, 사무행정인데 이 네 개가 잘 맞아 들어가야 돼요. 물론 전체적인 구조는 의사가 우리 닥터들이 또 프로페서가 일할 수 있는 대부분이 도와주는 구조로 되어 있긴 하지만 하나하나 모든 분들이 다 소중해요. 그분들이 소중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버터플라이 이펙트 그러니까 네 개 그룹에서 어떤 그룹이 버터플라이 이펙트냐 결론적으로는 의사라는 거죠. 그 의사가 그 네 개 그룹의 가장 중요한 핵심 추다. 다시 말해서 우리 병원에도 지금 직원이 2,400명, 500명 되거든요. 그다음 의사 그룹이 한 300에서 400명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그 그룹이 주도 면밀한 어떤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저희 병원 데이터예요. 우리가 그 간호사분들이 1년에 한 200에서 300명을 뽑습니다. 근데 그중에 20% 30% 나가요. 왜 나가냐? 왜 나가냐는 이제 물어볼 때 이제 이거 설문을 돌렸더니 많은 부분 중에 뭐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많은 부분 중에 의사에 대한 얘기가 꽤 많이 나옵니다. 이 없음이 47%죠. 이건 말도 하기 싫을 정도로 실망해서 대답 안 한 사람들입니다. 보이시죠? 언어폭력, 책임 회피, 지연시키고 본인의 어떤 열등감을 자극시키는 그런 행동들을 의사들이 할 때 정말 떠나고 싶다고 떠납니다. 지금 저희 병원의 이제 QI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계속 우리 병원에서 근무할까 관심을 가지고 진행할 정도로 우리 간호사분들 이중률이 높아요. 정말 저는 좀 여러 가지로 좀 신경을 많이 쓰는 부위입니다. 언젠가 그 4개 병원에 우리 간호사를 대상으로 저런 조사를 했어요. 어떤 의사가 싫으냐? 우리 의료원에 있는 간호사분들이 보시죠? 지금 표현이 그렇지만 성격 장애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근데 이런 모습을 본인들이 못 봐요. 저도 못 봐요. 저도 한때 저랬거든요. 근데 못 봐요. 본인이 못 봐. 왜? 우린 사이언스만 했기 때문에 감정이 메말라가지고 상대방에 대한 공감력이 훅 떨어집니다. 우리 병원의 대학의 애들 교육목표가 공감, 공헌, 실력인데 공감력은 우리가 없는데 어떻게 애들한테 공감력을 주겠어요? 한번 좀 기회 되시면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부원장 있을 때 그 병원 혁신에 관련된 그 심포지엄에 갔었고 거기서 이제 이분이 그 청년의사 주관이신데 그때 이제 이 명지병원에서 했었고 일산에 그분이 갑자기 올라와서 명제가 병원 혁신이 주제였는데 그런 가로막명이 뭐냐고 해서 거기 있는 200여 명의
참석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 의사들. 의사들이 제일 문제라고 거기 있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얘기해. 거기 참여한 사람들은 뭐 저를 포함한 의사도 있지만 행정직원분들, 간호부장님들 특히 우리 4개 직군의 상당수가 오셨거든요. 의사들은 많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확 끈거렸어요. 우리 그 같이 일하는 분들이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알다시피 우리가 우리만큼 공부한 돌비 없잖아요. 6년간 공부하죠. 인턴 또 공부하죠. 레전드 또 공부하죠. 10년을 기본으로 하고 또 레전드 또 아니 첼런다 13년 정도 공부. 우리만큼 공부한 그룹이 국내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같이 일하는 분들한테 저런 평가를 받는다는 게 사실은 좀 개인적으로 충격했습니다. 원래는 이게 1번으로 올리자고 했는데 제가 좀 이러면 안 된다고 제가 3번 내리자고 내렸는데 좀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현재 제가 강의하고 있는 저쪽에 있는 벽에 있는 그 우리 청남병에 40년 됐거든요. 40년 동안 9분의 원장님이 그동안 역대 있었습니다. 경영에 관련된 일을 해야 되거든요. 저도 사실은 준비 안 됐어요. 저도 갑자기 1월부터 맡으니까 정신이 좀 혼미할 정도로 좀 중심 잡기 어려운데 여러분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돼요. 누군가는. 왜? 병원은 독특한 구조상 경영을 해야 되는데 그 책임자 주축은 닥터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누군가. 저도 우리 지금 현재 우리 형제 강의하고 있는 몇몇 분들은 아마 10년 뒤에 이 병원을 더 이상 없을 겁니다. 저희도 나가야 돼. 청년팀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누군가 일을 해야 되거든요. 해야 돼. 근데 그런 게 너무 준비 안 돼 있다는 거죠. 제 경험상. 그래서 그 기회 드실 때마다 경영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 그리고 주변에 지금 하는 게 다 경영에 관련된 일을 경동사에 우리 간호사분들이나 부사장님들은 이미 경영 마인드가 풍부해. 그분들은 뭐 자동으로 하는데 우리는 너무 그런 부분들이 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누가 될지 몰라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천안병원에서는 4개 우리 의료원장님, 의료원장님이 준비해 주셔서 보직자가 지금 34분이거든요. 대상으로 그 컴팩트 MBA 코스를 마련했습니다. 물론 이제 서울하고 부천하고도 같이 이렇게 연계돼가지고 관심 있는 보직자분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아마 조정될 텐데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반을 제가 지났는데 제가 인생 선배로서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몇 개 있어서 드리고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아까도 했지만 제가 60이 넘었거든요. 인생을 한번 살아본 거죠. 회갑이 지났는데 회갑의 뜻이 가만히 보니까 한번 살아봤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실수 하지 말라는 뜻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60년간 그 저질렀던 정말 이게 모르고 저질렀던 일을 지금 최대한 안 저질라고 경계하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저는 이 아마니즘이 그 뭐 제가 만든 단어긴 한데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 이게 그 신경 그 뭐 공부하시는 이안 로버트슨이라는 그 교수가 쓰신 책에 나온 얘기예요. 위너 이펙트라고. 승리만 해본 사람은 이 시야가 좁아진답니다. 그래서 남의 얘기가 귀 안 들어와요. 공감이 안 돼.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지금 신입교원 같은 경우는 아마 어떤지 모르겠지만 다만 지금 의과대학 들어온 애들은 전국에 1%, 0.5%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 되거든요. 이미 탑이에요. 탑 오브 탑. 그런데다가 그런 내부적인 것도 있고 이미 그 정도 되려면 중학교 때부터 계속 탑으로 올라왔겠죠. 고등학교. 그다음에 특히 이제 교수 되신 분들은 그래도 그 의과대학에서 그다음에 공부에 대한 그런 열정, 그다음에 어떤 퍼포먼스, 그다음에 아까 저 서울병원 이영재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역량이 뛰어난 분들입니다. 이미 아마 대한민국의 탑의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문제는 이 시야가 좁아질 위험성이 항상 있어요. 왜? 내 방식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남의 얘기 절대 귀 안 들어요. 제 개인 경험, 저 집이 이쪽 아래 예산이에요. 고등학교 수석 입학했고 그 다음에 수석 졸업은 못했지만 의과대학에 들어왔죠. 그 다음만 해도 예산이 고향에 의사들 별로 없었고 의과대학 학생 자체가 몇 명 없었어요. 제가 쭉 지나가면 사방에서 수군댔어요. 의사. 그걸 느끼죠. 즐겼어요. 그리고 군대 갔더니 군의관, 진해에서 3년간 해군,
수타하고 같이 일단 해군에서는 수타하고 같이 이렇게 뭐 격이 없이 지낼 정도로 대우받았고 결혼해서는 결혼했더니 또 우리 장모님이 엄청 잘해주셔요. 그러다 보니 병원에서 제가 부원장까지 했잖아요. 제가 부원장까지 했을 때 우리 직원 2,500명에서 내 말에 반대한 사람은 원장님 말고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도 잘못한지 몰라요. 왜? 얘기를 안 해. 지금 제가 원장으로서 제일 두려운 게 뭐냐? 잘못했을 때 누가 나한테 얘기해줄까? 어렸을 때는 우리 제가 6남매 막내라 큰형이 때리고 둘째형이 때리고 셋째형이 저를 때렸거든요. 잘못하면 두드려 맞았어요. 그래서 잘못하는 걸 알아요. 물론 처음부터는 아버지 못하면 한네 분한테 두드려 맞았거든요. 근데 잘못하면 아니 그때는 괜찮은데 지금은 아무도 나한테 잘못 얘기 안 한다. 우리 형님도 지금 나이가 80이 넘으셔서 또 내가 원장이라고 됐으니까 또더 이상 건들지 않으시더라고요. 이게 인전 제가 정말 두렵습니다. 근데 그게 인전 이런 개인적인 뿐이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저도 학회에서 회장까지 했거든요. 뭐 해서 나름대로 어서리티를 갖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이 후학들이 이 들어오는 어떤 의견이나 이거에 대해서 자신도 모르게 그냥 무시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회장인데 내가 뭔데 이러면서 막 우리 젊은 또이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진 후학들을 개무시하게 되는 그런 막 욕구가 생기더라. 이게 되게 무서워요. 유명하죠. 그이 양자 역학에 관련된 이론을 닐스 보어가 얘기했을 때그 당시에 그 물리학의 새로운 지평선을 열었던 아인슈타인이 그거 무슨 개소리 하냐. 응? 완전히 개무시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지금은 그 양자 역학이 물리학이 대세가 됐죠. 아인슈타인은 기존에 있던 고전 물리학을 새롭게 해석한, 그것을 해결 못한 것을 해결한 분이 새로운 틀을 마련하신 분인데 그분조차도 그 아래 새로운 역량 있는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역사적으로 이런 리드, 그러니까 유언 휘발유에 대한 역사가 있습니다. 원래 이게 1961년도에 제네럴 모터스에서 가솔린, 우리말한 그 뭐야 차 개솔린에 납을 넣었더니 폭발력이 좋아, 가성비가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납을 집어넣고 이제 팔았어요. 또 납이 좋다고 막 선전됐고. 근데 나중에 좀 지나다 보니까 그 공장에서 정신병자가 생기고 자살하는 사람이 생기고 뭐 병이 막 생겼어요. 이상하다. 왜 생기냐? 이걸 그리고 발표한 사람이 이 패턴스라는 사람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 그 뭐야 대선배죠. 30년 선배였어요. 원래 패턴스는 원래 이제 납을 연구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연구했던 건 저기였어요. 지구의 나이. 지구의 나이가 궁금해서 찾는 과정에 그 방법으로서 납을 이용했고 그 납을 찾는 과정에 지구의 나이를 밝혔는데 너무 우리 그 주변 환경에 납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찾다 들어가 보니까 결국은 가솔린 문제. 그 우리말하면 차를 그차 연료인 휘발유의 납이 문제다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권위자였던 키호우가 무슨 개소리 하냐. 내가 아, 죄송합니다. 이거 이런 말 하면 됐다. 이 무슨 이렇게 피레네 같은 놈이 싸가지 없는 소리 하고 있느냐. 응? 내가 이 분야의 최고 권위인데 하면서 이 패터슨을 완전히 막 매장시켰어요. 위원회에서도 빼버리고 그다음에 지원도 펀드도 안 주고.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서 결국은 20년 뒤에 이게 인정이 됐죠. 63년도에 논문 발표하거든요. 근데 82년도에 미국 의회에서 앞으로 그 휘발유에는 납을 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뭐냐? 로버트 큐어라는 그 당시에 전문가, 대가였죠. 그 사람이 아마니즘에 빠져서 이 후배 의견을 개무시한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 그동안 20년 동안 매년 5천 명의 아기가 죽어나갔고 수만 명의 이 리드, 합병증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조심해야 될 거예요. 저도 이제 저 개인적인 일도 많아서 지금 시간 때문에 다 얘기 못 하는데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이 지옥의 면은 로댕이 만든 작품이고 그 로댕이 그 단테의 신곡 지옥편을 뭐한 1년간 쭉 보고 빼낸 단어죠. 왜 인간이 현실에서 지옥 같은 상황에 빠지냐? 딱 뽑은 게세 개입니다. 그 위에 있는 그 지옥의 면 위에 세명 있거든요. 아담의 형상이라는데 보면은 이거다. 음란함, 오만, 탐욕. 이세 개에 걸리면 현실이 지옥을 변한다.
여러분, 이 내용에서 현재 우리 주변에 있는 정치권이든 어디든 그다음에 주변에 그 안 걸린 상황이 없을 겁니다. 저 주변에 예산에 있는 지역 또는 제가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수많은 집안이 뭐 그러고 또 저 내부적으로도 그런 문제를 봤더니 이 세 개에 딱 걸리더라고. 네, 특히 우리 교수가 저 조심할 건 오만하지 마라. 정말 조심하셔야 되기를 권합니다. 선배로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이 앞으로 임상이면 수많은 환자를 보게 될 텐데 다 우리한테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고 우리한테 수많은 절망감을 주는 환자들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다 낚으지 못하거든요. 제 경험상 잘 낳은 사람 기억 안 나요. 그건 당연하니까. 그런데 못 낳고 돌아가신 분들은 전 지금도 기억나고 가끔 제 맥박을 뛰게 하거든요. 그 상황이 여러분이 앞으로 닥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꼭 이 내면의 힘을 기르셔야 됩니다. 이게 다수의 수다라고 요새 JTBC라는 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그 영역에 대한 얘기를 듣는데 흉부외과 교수님이시요. 근데 교분이 한 얘기, 본인이 흉부외과 수술을 코로나 라테 쪽을 수술하는 분인데도 스탠트는 많다. 되게 역설적이거든요, 의사인데. 근데 이런 상황을 제가 천지에서 많이 보고 있어요. 어느 날 저도 왼쪽 손이 찌릿찌릿해서 가지고 우리 저 이승진 교수님이 찍어보자 카리아 CT 찍었더니 좀 깜짝 놀랐어요. 제 코로나의 아태입니다. 저 알다시피 담배 끊은 지가 몇십 년이 넘었고요. 제 온몸이 오베사지도 안 해요. 저는 아주 스탠다드 죄송합니다만 하고 그다음에 남들 보기엔 되게 얼굴이 뭐 유하고 저 화도 잘 안 내거든요. 근데 왜 봤을까? 전 너무 궁금했어요. 저 이거 보고는 정말 한동안 좀 약간 우울증에 빠질 정도로 너무 궁금했어요. 왜 의사인데 자신의 몸을 잘 모르나. 이게 에릭 시가리라고 예전에 그 러브스토리 쓴 작가가 쓴 책도 하나 닥터스에 나온 얘기예요. 의사들은 본인들이 기대한 만큼 사실에 수없이 고민하고 상처받는다. 우리 자신이 매일 그런 환경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상처로만 끝나면 좋은데 알다시피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몸엔 이미 어댑티브 리스폰스 시스템이 되어 있고 그런 고민을 할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에피네프린 그다음에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로 뛰어나오고 그 호르몬은 다시 우리 몸 안에 있는 수많은 이민셀의 리셉터에 달라붙어서 엄청나게 많은 그 우리 인플라메디에이터를 뿜어냅니다. 단기적으로는 좋은 반응이에요. 우리 진화론 쪽으로 저건 왜 만들었냐? 도망갈 때, 싸울 때 쓰려고 저런 화학물질을 만든 건데 지금은 뭐 우리가 이렇게 호랑이 만날 이유도 없고 우리가 뭐 이렇게 싸울, 요새는 뭐 대놓고 싸우진 않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상황. 우리 머리는 그런 상황으로만 인식만 되면 저런 것들이 뿜어져 나옵니다. 우리가 매일 그런 상황을 만나거든요. 여러분 환자 볼 때마다 무슨 결정할 때마다 뭐 할 때마다 저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는 좋은 반응이었지만 이 화학물질이 결국 우리 몸을 다치는 물질로 된다. 결국은 그 시스템은 우리를 보호했지만 결국은 우리 몸을 다치게 한다. 이미 그런 관련된 논문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의업의 길을 관건 정말 가치 있는 일인데 개인적으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 방법을 개발하지 않으면 여러분 몸 다칩니다. 지금 우리 병원에도 알다시피 몇 분이 지금 한 분이 키모사를 받고 있죠. 또 여러분이 저도 심장염 받고 있죠. 우리 뭐 몇 분이 당뇨병, 고혈압 기본으로 깔고 있거든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의사분인데. 왜? 우리가 너무 그런 부분에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게 제 큰 자책감입니다. 우리 후배님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고 나니까 정말 삶의 드라이버 확 꺾여요. 그래서 최근에 인전 본 책인데 그 텔로미어 그거로 관련돼서 노벨상을 받은 분이죠. 그분이 쓴 책에 나온 얘기예요. Sleep versus challenge response.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텔로미어가 길이가 짧아지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한답니다. 근데 그 이벤트는 누구나 다 오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권한 거는 어떠한 상황에 대한 챌린지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그거를 어떤 스트레스풀한 위협으로 느끼지 말고 도전으로 바꾸는 그런 본인의 시각, 그 시각을 바꿔야 된다. 이 보시면은 나중에 좀 제가 강의할 때는 직접 이거를 좀 나눠줘서
접어서 보는데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한번 접어보시죠. 똑같은 보면 이 접힌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저희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한쪽은 우울하고 스트레스풀하지만 한쪽은 웃어요. 조이풀하거든요. 근데 이 1,000원짜리 상황은 절대 안 변한 거예요. 내가 보는 뷰 각도를 바꾼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임상에 그 대학이든 임상이든 기초에 들어오든 수많은 이벤트가 있을 겁니다. 대부분은 자기가 처음 보는 이벤트들이 많고 또 100% 만족한 환경이 아니에요. 저도 지금까지 이 병원에서 30년 넘게 일했지만 한 번도 충족한 상태에서 일해본 적이 없어요. 그때마다 그냥 이렇게 스트레스풀하게 살아왔던 제 옛날 기억이 나더라고요. 물론 저희도 이제 원장으로서 어떻게든 여러분한테 진료 환경이나 연구 환경 또는 삶의 환경을 좋게 만들려고 하지만 아마 여러분한테 100% 절대 안 찰 거예요. 제 경험상 그래요. 근데 그런 상황을 여러분이 해석하는 건 여러분 목이거든요. 노력하지만 그 상황이 안 탔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냐 그건 본인 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강조하고 좀 선배로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뷰 포인트를 본인 몸이 안 다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저처럼 나중에 그 좀 뭐 그 심장약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할 게 웰스, 부입니다. 돈. 제가 저희 동기가 처음 입사할 때 수많은 동기가 이번 입사했고 수많은 동기가 다 나갔어요. 그리고 제 후배도 역량 있는 후배가 쫙 입사했고 대학에 갔다가 쫙 나갔어요. 이유가 뭐냐? 돈 문제 때문에 나간 사람들이 대부분이. 물론 인간적인 갈등 때문에 나간 경우는 표면적으로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대부분 돈 문제에 걸려가지고 나갔습니다. 사실 저는 돈에 관심이 없었고요. 정말 죄송하게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중간에 저도 한 세 번인가 고민했습니다. 나가서 개업할까 하다가 이제 지금 10여 년 전에 이제 그 생각을 접고 열심히 한번 마무리해보자. 우직하게 끝까지 가자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있는데 우리 현재 오늘 저기 제가 보고받기는 21분의 신입교원이 들어오셨거든요. 여러분이 언젠가 이 돈 문제 때문에 흔들릴 겁니다. 대학에서 뭐 요구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뭐 논문 쓰라고 하지, 환자 보라고 하지, 애들 가르치라고 하지, 야 당직 쓰라고 하지. 엄청나게 쏟아질 겁니다. 그때 이제 흔들릴 겁니다. 내가 이거 뭐 하는데. 그때 그래서 미리 좀 저희들이 좀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싶은 과정이 있긴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마 책이 준비돼서 아마 받은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 해빈이라는 책을 제가 2020년도에 보고는 아 제가 왜 이런 부에 제가 이제 부에 관련돼서 좀 이따 좀 얘기하겠지만 왜 그래서 이렇게 부가 안 쌓였을까는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계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게 해빙이라는 원래는 영어로 먼저 썼고 그 다음에 한국말로 번역본인데 거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의 미래는 그 비스켓 도넛츠 같이 있기 물렁물렁하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봤을 때 어떻게 관찰하고 인식, 퍼시브하고 어떤 필링을 갖냐에 따라서 그 모양이 결정되고 결국은 그게 우리의 리얼리티로 나타난다. 따라서 여기에 강조한 거는 어떤 이벤트마다 perceive, 그거를 해석하는 능력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반복해 강조합니다. 이 요즘 그거예요. 여기서 뭐 주식 투자 그런 얘기 아니고요. 부를 보는 어떤 시각을 내리는데 제 경우에 너무 들어맞았어요. 제가 지금 이 차고 있는 시계인데 제가 이 시계를 제가 주니어 때 제가 그때 부가 좀 꽤 든든하게 있었어요. 여유로웠죠. 그때 이제 제 시계는 이렇게 롤렉스를 차고 있었고 그때 이제 집사람이 저한테 선물을 준다고 이 당시 카시오 60만 원짜리가 상당히 고가였어요. 두 개를 사줬어요. 저는 그때 제가 이제 어릴 때 사줄 때부터 이렇게 여유롭게 자라지 못해서 절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때 나는 저 시계를 보고 그때 그죠 옵저브하고 퍼시브 어떻게 했냐? 왜 돈을 절약해야지? 돈을 절약해야지 왜 이 시기를 샀어하고 그렇게 인식한 다음에 화가 났어요. 근데 결국은 제가 집중했던 거는 돈이 없는 거에 집중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해빙의 책에 의하면은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 내가 이만큼 돈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해빙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저는 반대로 해석했습니다. 네, 저기 보면은 그 저희 이제 순천향 천안병원
유튜브에 올렸는데 내가 왜 저런 책을 우리 직원들한테 한 100권 정도 나눠드렸거든요. 제 경험을 좀 하지 마시라고. 거기에 이제 유튜브에 세부적인 내용인데 시간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리고 다만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여러분이 해석을 지금부터 잘 하셔야 돼요. 너무 소중합니다. 제가 저 같은 멍청한 짓을 안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마무리 좀 거인데 내가 왜 교수가 될까에 대한 나름의 미션이 필요해요. 우리 대학을 설립하신 서덕주 박사님이죠. 이분이 지금 4개 병원 대학 심스 지금 저희 병원만 해도 우리 직원 2,500명이고 가족까지 합하면 만 명입니다. 만 명이 먹고 사는 직장이에요. 전체로 보면은 대학까지 합하면 거의 3만 명이 먹고 사는 직장을 만드셨거든요. 경영적으로는 그래요. 물론 학문적으로 환자를 낫게 하고 이런 건 뭐 너무나 고귀했고 너무나 훌륭했고 너무나 좋았던 일이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죠. 전체로 보면은 우리가 얼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냐. 3만 명이 먹고 사는 경영계획자는 직장을 만들었어요. 그 직장. 어떻게 하면 똑같은 그 뉴롤로지 하신 분인데 왜 이분은 이렇게 엄청난 일을 결과를 만들었을까? 저는 궁금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이분의 그 뭐 흉상하고 옆에 있는 양력을 봤는데 거기 한 줄이 있더라고요. 이 한 줄이죠. 이 한 줄은 형체가 없어요. 다만 어떤 내가 어떤 가치로 일을 하냐를 심어놓은 거죠. 그 하나가 결국은 이게 말했던 이겁니다. 이 하나 때문에 우리가 현재에 저도 의사가 됐고 대학을 통해서 저도 가능했죠.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한 39회 졸업생 거의 3만 명, 거의 4만 명 같은 의사를 만들었고 그 의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매출도 떠나서 저희도 1년에 그 세금 뭐 거의 한 4천, 5천 내거든요. 얼만큼의 많은 그 세금을 해서 국가 발전에 초석이 됩니까? 대단한 시각이셨거든요. 그 한 줄. 그리고 이게 대학에 지금 이 우리 의과대 앞에 있는 그런 얘기 말씀이 있으시거든요. 대학은 공헌하라. 우리 공헌하라 회사가 우리 저 대학 목표잖아요. 그 다음에 연구업적 다 맞물려 들어가더라고요. 따라서 여러분이 아마 이 책이 받으신 분도 있고 가실 분도 있는데 이 책에 왜 내가 일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게 있지 않으면은 중간에 흔들립니다. 저도 흔들렸고 아마 여러분도 언젠가 흔들리실 거예요. 꼭 한번 읽으셔서 정말 이 가치가 내가 어떤 판단할 때마다 그 고민이 있을 때마다 왜 내가 대학 교수로서 일하고 왜 이 대학에 들어왔는지를 절대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정말 귀한 인재시고요. 정말 너무나 소중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 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런 결정들을 하는 과정에서 준비가 안 돼가지고 수십 년 지난 뒤에 후회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후회하는 상황 되면 인생 한 번 사는 거 좀 아쉽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귀한 능력을 좀 이런 좋은 데 하는 과정에 도움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의사로서 갖는 기회가 있어요. 오퍼튜니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죠. 우리는 죽음을 볼 수가 있죠. 그건 공식적으로 직업적으로 죽음을 볼 수 있는 직업이 검사, 경찰관, 소방관, 장의사 또 있나요? 그리고 저희죠. 특히 저희는 삶에서 죽음을 다 보게 됩니다. 인간에 대해서 아주 참고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을 매일 하게 돼요. 이 아담의 창조 미켈란젤로가 썼죠. 그리셨죠. 왼쪽에 아담이 있고 오른쪽에 절대자가 계십니다. 왼쪽에 보면 정말 궁금한 건 왼쪽에 아담은 이미 우리가 생각한 인간의 형태가 다 있어요. 정말 그 사지가 다 있고 그 다음에 그 뭐라 그러죠? 이게 육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분이 지금 절대자하고 손가락을 마주치거든요. 그 눈이 게이징하는 거는 내가 저분을 보겠다는 이미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육체가 있고 마인드가 있는데 이미 우리가 보기엔 다 된 것 같은데 미켈란젤로 보면 아니라는 거죠. 보기에 아담의 창조에 보면 이렇게 끈으로 두 번의 손가락으로 연결된 그 something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 환자를 보고 사람을 보고 또 데스를 죽음을 보기 때문에 저러한 그 편한 내용을 우리가 깊이 공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그런 분들 많지 않거든요. 이게 폴 고갱이 인생 말년에 그랬다고 그래요. 제목 그림은 그냥 생로병사예요. 오른쪽에 애기 있고 왼쪽으로 가면 노파까지 그냥 생로병사인데
질문이 기가 막힙니다. Where are you from? 우리가 어디서 왔냐? 우린 누구냐? 또 우린 죽으면 어디 가냐? 이거 완전히 우리의 눈에 안 보이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갖기 쉽지 않아요. 생활에 먹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빼달리는 불운에 들어가 있으면 이런 질문 자체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죽음을 매일 보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은 갈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갖게 됩니다. 반야신경에 나온 얘기예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불생불멸, 태어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불구부정,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부중불감, 늘어나지도 않고 감소하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답니다. 아마 같은 얘기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또 교육하고 그런 게 있지만 정말 인생, 사람 이런 거에서 참고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이시니까 그 기회도 꼭 같이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